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우리 영업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탤런트 코드라는 책입니다. 탤런트, 재능을 얘기하죠. 코드, 코드라 그러니까 뭔가 비밀 같은 거잖아요. 자, 이 책은 세계적인 운동 기량을 보인 단체 선수들, 그룹 코치들, 그 다음에 학자들 이걸 분석해서 만든 책인데요. 단순한 자기 개발서를 넘어서서 브레인, 뇌과학하고 결합되는 엄밀히 말하면 브레인과학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뇌과학자 교수인 박문호 교수님이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봤어요. 야, 근데 이게 꼭그 뇌과학이 아니라 뭐 공부만이 아니라 영업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에는 딱세 가지 사례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브라질 풋살 게임 얘기가 나와요. 풋살 게임 아시죠? 축구장보다도 반 정도 작은데요. 인원은 일반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양쪽에 22명인데. 근데 이 풋살 게임은 더 적은 인원이 하죠. 그래서 단위당 공을 받는 시간을 보니까 축구장도 작죠. 인원도 작죠. 그러니까 일반 축구에 비해서 6배나 더 많이 공을 소유한대. 똑같은 시간을 축구를 했을 때. 또 중요한 건 공이 더 작아요. 일반 축구공보다. 그러니까 찰때큰 공보다 작은 공 차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보기. 탁구공을 찬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잖아요. 자, 공은 많이 오지, 또더 정밀하게 차야 되지 하니까 이 뇌가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그래요. 이렇게 신호를 주면, 야, 어디로 차?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전기 자극이 빠르게 전달이 되니까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경 전달물이 있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100을 줬을 때, 100이 정확하게 가면 좋은데, 이 전기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손실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율이라는 게 있는데, 금이 굉장히 전도율이 높죠? 구리. 이런 거는 100을 주면 거의 99가 가잖아요. 근데 물에다가 만약에 전기를 준다 그러면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중간에 이렇게 똑바로 갈수 있게 절연 물질을 감아준대요. 절연체. 신경세포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절연 물질이 생겨서 100을 주면 거의 100에 가깝게 가도록 세팅이 된답니다. 내가 훈련한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먹고, 안 해본 걸 하고 그러면 이 중간에 새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짚고 떠는 이유가 명령이 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100번을 하면 이제 100번을 감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는 거다. 브라질이 잘하는 이유는 대부분 풋살 게임 출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는 집중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 얘기가 나옵니다. 1934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급한 거, 소포나 이런 우편 부분에 육군 항공대 소속에서 급하게 뭘 보내면 이제 경비행기로 가거든요. 근데 자꾸 폭풍이 불거나 막 이러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너무 이게 많이 추락하고 1년에 몇 명씩 죽으니까 심각한 거죠. 조종사 한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야, 어떻게 된 거야? 대책을 마련해봐. 했더니 대부분의 사고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나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만듭니다. 트레이너 박스가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1934년에. 트레이너 박스 안에서 훈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트레이너 박스 들어가면 10번을 이륙하고 10번을 착륙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똑같이 계기판이 있어요. 지금은 다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비행기랑 똑같은 계기판을 해놓고 이륙할 때 생기는 각종 데이터, 착륙할 때 생기는 데이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트레이너 박스가 생겨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더니 이제 사고 확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 우리 일의 대부분은요, 대부분의 90%의 시간은 사실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약9% 시간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비행기도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농구 얘기가 나옵니다. 탤런트 코드의 존 우드라는 농구 코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경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코칭을 하나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근데 어떤 다른 코치와 어떤 차이가 있냐 했더니 이분은요,
75%죠. 모든 훈련의 75% 정도를 코치가 선수들과 같이 뛰어요. 막 계속 패스를 하는 거예요. 계속 패스해줘요. 패스해주고, 패스해주고. 막 밀착해갖고,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팩트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너는 뭘 잘하니, 뭘 못하니가 아니라, 그냥 칭찬과 꾸짖는 것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칭찬도 안 하고, 꾸짖지도 않고, 팩트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신중해서 그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로 미루는 거죠. 조건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 조건이라는 건 없잖아요. 100% 준비라는 건 없거든요. 그 자꾸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치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영업인들도 좀 배워야 될게 이거예요. 우선 이착륙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을 만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죠? 보통 이제 크로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프닝도 중요합니다. 크로징이 약한 분들은 사실 오프닝이 약한 거예요. 첫인상이 별로였던가, 니즈 환기를 못했던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과 크로징이 어떻게 보면 비행기 이착륙과 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트레이너 박스를 만들듯이, 트레이너 박스를 만들듯이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가. 오늘 어떤 대표님을 만나러 가. 그러면 그 대표님의 정보를 같은 동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RP라는 거 하죠? 미리 모의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트레이너 박스처럼. 그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첫 인사를 할지, 어떻게 안부를 묻을지를 몇번 반복해 보고 가면 어때요? 훨씬 집중력 있게 좋은 호감을 얻을 수 있겠죠. 연습을 하고 가니까, 리허설을 해보고 가니까. 크로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하는 날이야. 그런 경우는 미리 한번 크로징 예행 연습을 해보고 가는 거. 이게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망파 깨지죠. 또 우리 그 농구 감독 사례를 들어보면 일단 뭐, 잘못했네, 잘했니보다는 팩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팩트만. 예를 들면, 고객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왜 거절했을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바보야. 뭐, 이제 자책을 자꾸 해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절했구나. 그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이렇게 팩트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을 기했을 때 크로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봐서, 아, 거절을 했어. 그러면 그 원인만, 왜 거절했지만 찾아내고 다음에 또갈수 있는 거죠. 누구나 거절당하면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하지만 마음 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RP를 자꾸 해보면 예상이 되잖아요. 거절당한 RP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거절당했구나 하고, 이 신경세포가 이제 둔해지는 거죠. 그럼 또그 다음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실 5%,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이탈리아 메디치가의 그 가훈이 있어요.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서둘러라.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천천히 해야 될 것은 천천히 하고 빨리 할건 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두른 거 빨리빨리 서두르고 진짜 집중할 부분은 천천히 해라.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저는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오프닝 그리고 크로징 부분은 신중하게 준비해 가고 나머지 부분은 에너지를 좀 비축할 필요가 있다. 자, 이책 탤런트 코드 우리 영업인들이 꼭 읽어야 될 책으로 적극 권해드립니다.